이렇게 정수리 탈모는요, 본인이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블라인의 백현동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환자분 한 분을 뵀는데요. 그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정수리 쪽이 좀 비는 것 같다고 와이프가 이야기를 해서 그냥 와봤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한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현미경으로도 보고 뒷머리랑 정수리도 이렇게 좀 상태 좀 보고 했는데 보니까 정수리 쪽에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수리 탈모는요, 본인이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쪽 탈모 있잖아요. 앞쪽 탈모, 앞쪽도 이렇게 빠지는 거, M자 이렇게, 저도 M자 있어요. 엄청 신경 쓰여요. 앞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는 본인이 매일 보잖아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뭐 보잖아요. 뭐 헤어스타일 하면은 금방 이게 안 되는 게또 눈에 띄고 이러니까 앞에 M자나 이마가 넓어지고 이런 거는 본인이 놓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정수리는요. 봐봐요. 제가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도 정수리는 안 보이잖아요. 왜 정수리는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정수리 쪽은 본인이 꽤 많이 진행이 될 때까지도 눈치를 못 채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리 탈모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그래도 귀담아 좀 들어야 돼요. 보통은 이제 주변 사람들도 탈모가 진행되는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하는 아주 객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까치집 이렇게 생겼을 때 거기 뭐 탈모 아니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딱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정수리 탈모는 조금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볼 만해요. 그거를 무시하고 넘어갈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오늘 그 환자 보고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분 남성용 탈모가 정수리 쪽 위주로 빠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피놀스테로이드 약물을 처방 받아서 그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엔 정수리 쪽 탈모로 고생하시거나 이럴 가능성은 이제는 많이 없어진 거죠.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수리 탈모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먹는 약물에 되게 반응을 잘하는 부위잖아요. 해결법도 아주 간단하고 뭐 비용도 저렴하고 이런 좋은 해결법이 있기 때문에 혹시 주변 사람들이 정수리 쪽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무시하지 마시고 꼭 그런 얘기 들으시면은 꼭 한번 점검 받으러 오시길 바랍니다.